본교는 2007년도에 개교하여 지금은 16살이 된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주원 교육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이제 친구들과 함께 노력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이제 즐거움과 이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연극 활동이 가장 재미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캐스팅을 하고 대본을 외우고 하는 과정이 재미있다고 느껴져서 제가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그 전에도 밴드부를 하고 싶었는데 없으니까 못했죠. 친구들이 많아서 나에게 모르는 문제점들을 뭔가 약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게 뭔가 재밌어가지고. 약간 처음에는 노래 부르는 것에 대한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이거 하고 나서 가수라는 꿈이 생겼어요. 아무 꿈이 없었는데. 이번 해부터는 이렇게 봄에 1학기에 등교길 문화제를 실시를 하니까 학생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고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즐거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다 즐겁게 감성 표현 활동을 이제 하고 있고 재밌게 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연극 활동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중학교에서 뮤지컬이나 그런 공연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에게 음악은 소중한 존재예요. 나에게 음악은 나의 꿈과 같다. 나에게 음악은 꿈입니다. 저에게 음악은 제 몸에 활력을 불어주는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 하루가 심미적인 감성 표현 능력을 기르면서 가장 중요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학생, 그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도 인성 교육이 바른 그런 성인으로 자라면서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를 가장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